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은 예수님을 최대로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제자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3남매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3km,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여리고로 가는 길이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다니는 아람어로 베트 아니야 이렇게 부르는데 즉 무화과나무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데이트하우스, 대추야자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또 슬픔의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이 시몬, 그래서 문둥병자촌, 우리나라의 음성처럼 한센시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다. 그래서 슬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다른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강의 중요한 나루터이며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라고도 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실을 본다면 그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였다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리고 32절 말씀해 보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라버니라는 말은 오빠 혹은 남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인 것은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과 친분을 나누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다니 마을로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계기로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과 친분을 나누었으며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지만 특히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무릎 아래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초대했는데 실상은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식사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고 분주한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언니의 일을 돕지 않고 그저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로서는 화가 나죠. 지금 손님들이 많이 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빨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에 끼어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쪽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마르다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짜증 아닌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를 타일러서 그러냐 하면서 마리아야, 언니가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쁘다고 추돌리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는 그런 말투처럼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너 왜 그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이렇게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한 끼의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말씀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혼자 힘을 쓰지 말고 와서 너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뜻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마도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마리아가 동생이니까 언니가 다 하겠지. 나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예수님 곁에 있을 거야. 그런 이기심에서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하신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서 자신의 소견으로 봉사하는 것이나 남을 도와주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더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인지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give and take. 너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줘. 이런 논리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많이들 설교하고 또 이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당신이 먼저 친구에게 밥을 사면 친구가 당신에게 밥을 살 것이다. 왜 친구가 밥을 사기만 바라느냐. 네가 먼저 사. 말이 그럴듯하죠. 괜찮잖아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좋은 일, 좋은 말씨, 착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나에게 착하고 친절한 말씨를 사용해서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런 논리처럼 보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말씨를 쓰는데 저쪽에서 막 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는데 저쪽에서는 아주 입을 싹 닫고 모른 척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더 화가 나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랬는데 대접했더니 저것이 나를 무시해? 뭐야? 더 화가 나죠.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러한 논리는 세상에서도 흔한 논리예요. Give and take.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 법칙을 또 사용합니다. 여기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뭘 줘라, 물질적으로 뭘 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싶으면 구하라, 기도하라는 영적인 뜻이에요.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구하라는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선물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선물을 하고 네가 칭찬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칭찬하고 이런 세속적인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구하라. 먼저 구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 하나님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네가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그러면서 막 주실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나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나 하나님을 나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빵 사드리고 커피 사드리고 돈을 뭉탱이로 갖다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뭐 땅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빵 조가리 갖다 드리고 돈 푼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막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원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주마.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존감이 커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은, 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족하신다. 그 뜻이에요. 부모가 부모됨을 가장 크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 다 해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물론 그렇게 해줬는데도 자식이 다 망쳐먹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뭘 해달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는데 다 망쳐먹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식들이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자랑이에요. 자부심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일이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느끼시고 매우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돼요.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은 예수님을 최대로 대접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 준비하는 것,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분주하게 돕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음식이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고 봉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사울에게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베다니에 머물러 계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지체하셨다. 이렇게 또 사도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한 날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즉 4일이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로에 대한 희망은 다 사라져버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그저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저도 믿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다시 또 물으셨어요.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또 대답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우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무슨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했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말대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참 보면은 마르다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 마르다는 또 거기 대꾸를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거기다 말대답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또 거기다가 또 말을 한마디 덧붙이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예수님과 마르다는 계속해서 말이 이어집니다.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단 한마디만 말을 했어요. 마르다는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런데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할 말이 없었을까? 단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을 보면 매우 불안하고 어수선하게 보여요. 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적인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따져 묻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르다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해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마리아에게 와서 하신 일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믿었다 그랬는데 그 기적을 칭하기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이름을 붙였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마르다가 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예수님을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애틋하게 간구를 했습니까? 마르다가 더 예수님에게 많은 말과 간구와 애원을 했는데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기적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말 없는 믿음을 마리아가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말 없는 믿음을 알고 나사로의 기적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 없이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그녀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뭐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또 제 생각은 이런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막 토를 달아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 내 안에,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는 자기 말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말이 많았어요.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홍해에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어요. 시편 기자는 62편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마리아에게서 잠잠히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듣던 예수님의 말씀이 거했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마리아는 음식 만드는 일보다 먼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세우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6일 전,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저녁 때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사는 집이지요. 그날 저녁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감사의 잔치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 향유의 무게는 1파운드라고 하는데 약 454g이 된다고 합니다. 가룟유다의 계산법에 따르면 가격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는데 만약 현재의 시세로 계산한다면 일당이 10만 원,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본다면 아마 3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고급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다 뿌려버렸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향유의 가격을 돈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막 아깝다고 투덜댔어요.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저렇게 헛짓거리를 하는가? 하면서 마리아를 막 책망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3천만 원, 지금으로 봐도 그렇죠. 3천만 원이란 돈으로 빵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끼의 식사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이것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가룟유다가 이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은 마리아가 낭비하는 그 행동을 묵인하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왜 저렇게 마리아가 헛짓거리 하는데 내버려 두십니까? 못하게 말려야죠. 이런 식이죠. 정말 마리아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미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을까요? 가룟유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의 뜻은 조심스럽게 수종들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라. 잔소리하지 말고 마리아가 향유 붓는 모양을 그 광경을 조용히 잠잠히 지켜봐라. 이렇게 가룟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시고 마리아의 중심도 아셨습니다. 정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죽으실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이 말씀을 이 마리아는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리아만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들었고 그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그 제자들이 들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듣기도 싫어했어요. 묻기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막 난리를 쳤습니다. 선생님이 왜 죽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모른 척했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죠. 마리아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근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혼이 깨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으로 들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지식이나 감정으로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마리아는 미리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날을 알았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나 흙이 묻어 지저분했고 하루 종일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걸어다니셨던 예수님의 발이 얼마나 지치고 거칠어지셨을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의 발을 쓰다듬으면서 향유를 부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피로를 풀어드리려는 마리아의 영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육신으로 거칠고 가파른 고갯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의 발을 생각하며 마리아는 그 발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닦아드리고 향유로 적셔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뜻을 알며 주 안에서 한 성령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영적 교감이었다. 이렇게 마리아는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받으셨을 육신의 고단함과 지치심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며 마지막 골고다의 길을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 가룟유다는 단지 돈으로만 계산했으니 얼마나 이 가룟유다와 예수님의 마음의 골이, 생각의 골이 깊었을까요? 가룟유다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자들은 마리아의 깊은 믿음과 예수님과의 영적 교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을 어찌 향유 한 건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나의 죽음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향유, 영원한 생명을 향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향한 눈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의 팔찌에 앉아서 조용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첫 번째 예수님의 여제자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제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베드로보다 어떤 제자보다 더 탁월했고 더 신실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